지역 정치권과 어민들이 일본 현지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전남 전북 어민 등으로 구성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진보당 도쿄 원정단은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자력기구 도쿄 지부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